생각이 나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긴 시간 제가 음악적인 걸로 인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태클을 걸지만 무대가 끝나고 이제 오라트를 딱 받는 순간 되게 보상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음악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엇나갔던 그런 생각은 아니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상받는. 그때 눈물을 좀. 네. 많이 울었죠. 그래서 아마 태클을 걸지 마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희재 씨는 언제가 가장 좋아요? 저는 매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미스트롯을 재밌게 본 또 시청자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트롯이 생기면 꼭 도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그런 어떤 하나의 트로피로 인해서 이렇게 욕심도 막 생기고 부담감도 좀 있었고 그랬지만 저희 그 팬카페 트바로티라고 이렇게 별명도 지어주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트로피를 얻은 것 같아서 진짜 예,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입니다. 멘트 예. 준비해 왔어요. 마음 속에 트로피 네, 준비해 왔어요. 원래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트마트. 트바로티 마음에 드세요? 네, 왜냐면 그 성악 제가 원래 성악가 김호중이었었고 네네. 그리고 파바로티라는 뭐 이렇게 별명도 많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트로트의 트자를 따서 또 파바로티의 또 바로티 해가지고 또 제가 생각했던 또 하고 싶었던 그런 음악에 딱 맞는 아마 별명을 지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네. 여기 안 나왔으면 파바로티가 없을 뻔했네요. 그렇죠. 네. 희재 씨는 언제 가장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TMI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좀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그 일단은 영웅형, 영탁이형, 민호형은 다 현역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의 영상을 너무너무 많이 고생 많았다라고 이렇게 정말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참 저희 탑세븐도 탑세븐이겠지만 정말 미스터트롯 처음부터 정말 다들 이렇게 고생하셨거든요. 또 형제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항상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누구나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서로 이렇게 음악 인생을 걸으면서 되게 정말 든든한 정말 조언을 예, 해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자, 김희재 씨는 어떤 말? 이분이 이렇게 뭔가 말을 탁 하면 정말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그 신의 느낌 아우라 그거를 이 노래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김호중 씨께 비상을 한번 시청해 보세요. 저도 항상 애창곡 중에 한 곡이 비상. 그래요? 그러면 진짜요? 저희 어떻게 한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진짜로? 될까요? 후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몇 가지. 방송으로 가게. 방송으로. 방송으로. 아 이것도 방송으로. 네, 만약에 신청해 주신다면 꼭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꼭 이 노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김호중 씨는 누구에게? 저는 영탁이 형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네, 너무 저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럴 때 그 주고. 아니요. 합쳐진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셨잖아요. 원래 영웅이었대. 원래 영웅이었잖아요. 잠깐만, 원래 영웅이었잖아요. 원래 영웅이 아니었나요? 아, 정말요? 아, 네. 왜냐면, 제가 이번에 저희 미스터 트롯 중에 보면 그 작곡가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찐이야라는 곡이. 찐이야. 예. 뭐 어떤 옷을 갖다 드려도 영탁이 형은 자기 옷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신청하고 싶은 곡은 또 트로트 곡이 아닌 팝송인 곡인데요. 데스페라도라는 곡. 인제 봐서 데스페라도. 방송으로 가기로. 이것도 역시 방송으로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김희재 씨는 누구에게? 끝까지 제가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호중 씨는요? 역시도 뭐 앞에서 뭐 영웅 씨나 영탁이 형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메시지가 있는 곡이었으면 좋겠고요. 사연 어차피 저희한테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고도 신청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뭐 장르 불문하고 마음껏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김희재 씨는 어떤 곡? 저도 그렇습니다. 네, 방금 말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그 와중에 불안해가지고 춤사위 적어놓고 그 밑에 춤며느리 적어놓고 나 이거 무슨 그런데 불안 혹시 춤 시킬까봐 불안해서 방송에서 춤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김호중 씨는 관전 포인트 네, 뭐라고? 예, 관전 포인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쪽 끝으로 앉을수록 굉장히 불리한 잘벌이죠. 그러네요. 잘벌이죠. 앉으세요. 막고 앉으세요. 근데 그 방금 뭐 영탁이 형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만이 정말 그 노래방에서 어떻게 놓으시는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댓글로도 이렇게 몇 번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가지고 일단 관전 포인트는 정말 노래방입니다. 아 네. 노래방에서 또 저희가 직접 다 그 번호까지 다 어느 지역 저희 거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리얼하고요. 그리고 또 노래방에서 저희가 어떻게 노는 모습인지 궁금해하시는 거 오늘 밤 10시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희재 씨는 다들 동의하시나요? 진짜 가장 아끼고 뭐 좋아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과연 시청률 28%를 넘고 이 공약이 실현 먼저 하세요. 네, 먼저 하세요. 먼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자, 아십시오. 아, 힘내주세요. 미스터 트롯이 끝났지만요. 정말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랑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정말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주변에서 그런 말씀 제작진이 열심히 잘 재밌게 준비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죠. 어떻게 첫 번째 거로 할까요? 두 번째 거로 할까요? 세 번째 게 뭐죠? 세 번째 거 저기 있죠? 요거.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물의 질. 앞으로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미스터트롯 탑7은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첫 번째 거로 할까요? 두 번째 거로 할까요? 이쪽 아니 182번째 그 세 번째 거로 할까요? 세 번째 거 저기 있죠? 요거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자 먼저 보세요.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 박수